우리 양산초등학교는 비봉산 자락과 금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우리 양산초등학교는 조양학당으로 출발하여 1941년 양산국민학교로 개칭되어 오다가 1996년 양산초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한 이제 벌써 한 55년 정도 됐는데요. 네, 학교 제가 입학할 때는 학교 교정이 나무목재로 되어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좀 연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각종 시스템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학교가 저희에게 능력을 키우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학교가 좋아지고 기쁜 것 같아요, 다니는 것이. 반에서 국어시연에 뮤지컬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상도 만들고 연기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뮤지컬 연습해가지고 전교생들한테 보여주는 수업도 합니다.